연세대학교 펜싱단이 주최 주관하는 제13회 Y컵 펜싱 페스티벌이 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체육관 내 특설 펜싱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대회가 물론 어떤 선수들이 어떤 그 성적을 내는 어떤 기량을 다루는 대회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펜싱을 사랑하는 그 순수 아마추어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의 어떤 그 우정을 나누는 어떤 그 장소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 Y컵은 전국 17개 클럽에서 남녀 단체전, 종목별, 플러레, 에페, 사브르, 6개 부문에서 40개 팀, 1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 모두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가시기 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2회 참가하는 만큼 올해 좋은 성적 내서 집에 메달이라도 하나 따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Y컵 화이팅! 여가 시간을 통해 땀 흘리고 쌓아온 각자의 기량을 겨루며 순수 아마추어 펜싱인들의 친목과 축제장이 된 금번 제13회 Y컵 펜싱 페스티벌은 특히 단체전을 통해 소속팀을 응원하면서 승패에 따라 함께 기뻐하고 아쉬워하는 가운데 깊은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멋진 추억을 쌓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Y컵은 최근에 늘고 있는 펜싱 인구의 저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순수 아마추어들이 뛸 수 있는 대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 펜싱단에서는 순수 아마추어 펜싱 클럽 동호인들이 뛸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Y컵이 진정한 순수 아마추어 펜싱인들의 축제의장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